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구 선생입니다. 오늘은 천일문 핵심 해설 191번부터 195번까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번부터 볼게요. When he returned to his country after a 20-year absence, he realized that everything has changed completely. 192번 보겠습니다. If China's coal use continues to increase as predicted, by 2040, China will have consumed more than a third of global reserves. 193번 보겠습니다. Starting a clothing store had always been one of my dreams. I'd never told anyone about it. 194번 볼게요. They had put plaster on the wall for fire resistance, and it prevented the building from burning down when there was a fire. 195번 보겠습니다. The marathoner was out of breath when he reached the finish line because he had been running for 2 hours straigh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과거 완료와 미래 완료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우리 과거 완료는 생긴 건 had pp로 생겼고, 시제는요, 뭘 나타내냐면 아주 먼 과거부터 과거까지의 기간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래 완료 같은 경우에는요, will have pp라고 해서 생긴 거 되게 쉽죠. 그냥 have pp에다가 앞에 will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점에서 시작인지는 몰라요. 언제부터 시작인지 모르는데 미래에 완료되는 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싶을 수 있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중요한 문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가볍게 의미만 파악하면서 쌤이랑 이해하면서 같이 가면 됩니다. 191번 볼게요. When he returned to his country after 20 years absence, he realized that everything had changed completely. 이렇게 되는데 우선 의미를 파악하기 전에 단어부터 볼게요. absence 하면은 없는 거예요. 부재. 부 아닐 부. 재. 있을 재. 부재입니다. 그 다음에 absent 하면은 얘는 부재하는, 없는 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alize 하면 깨닫다 라는 뜻이고, realization 하면은 얘는 깨달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omplete 하면은 완전히 라고 해서요. 얘는 어디서 왔냐면 complete, 끝내다 혹은 완성된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completion 하면 명사로 마무리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나라로 왔을 때, 그의 나라로 왔을 때 20년의 부재 이후에, 다른 나라에 20년 있다가 온 거죠. 그는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everything had changed completely.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근데 보면은 그가 돌아왔죠. 그가 과거에 돌아왔고, 그가 왔을 때, 과거에 돌아왔을 때 이제 봤던 게 이렇게 많이 바뀌었네. 그럼 그 바뀌었던 건 뭡니까? 그가 왔던 그 과거보다 더먼 과거부터 이렇게 계속 바뀌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had pp 과거 완료를 써준 거예요. 192번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will have pp가 나와서 시작점은 언제인지 모르는데 미래에 끝날 거, 그냥 미래에 완료되는구나 라는 것만 가져오시면 돼요. If China's coal use continues to increase as predicted, by 2040, China will have consumed more than a third of global reserves. 이렇게 되는데요. 우선 coal 하면 얘는 석탄이라는 뜻이고, 얘랑 연결되는 게 석탄을 가지고 혹은 석유를 가지고 쓰는 연료를 화석 연료라고 하죠. 그래서 fossil fuel, 화석 연료로 가져가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as predicted 하면은 예상한 대로 라는 하나의 구를 외워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a third 하면은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수를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 분자랑 분모가 있잖아요. 이제 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1, 2, 3, 4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여기도 원래는 one third인데요. one third라고 써도 되는데, one은 굳이 표현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a third 하면 3분의 1이라고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모 같은 경우에, 이 third 같은 경우에는, third, fourth, fifth 라고 해서 이걸 기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뭡니까? 몇 번째, 몇 번째인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수가 아니죠. 서수입니다. 서수. 자, 그래서 one third 하면은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3분의 5 하면 뭘까요? three fifth가 되겠죠. 3분의 5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자는 기수이고, 분모는 서수이고, 이거 한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global reserve 하면은 reserve는 비축이란 뜻이에요. 비축.
혹은 비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리저브 하면 그러면은 세계 비축량, 매장량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많이 쓰이는 게 reservation인데 얘는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 자리를 먼저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먼저 비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예약이 돼요. 예약. 그러면 reserve도 당연히 예약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193번 가기 전에 얘 한번 해석하고 갈 건데 만약에 중국의 석탄 사용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증가한다면 예상한 대로 계속 증가된다면 2040년대까지 중국은 will have consumed 사용할 겁니다. 소비할 겁니다. 뭐를요? 3분의 1 이상의 세계 비축력을 사용할 겁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해서 여러분 consume 다시 한번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consume 하면 소비하다는 뜻이에요. consume, 소비. 자, 그리고 소비자라고 쓰이는 게 consumer.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3번 한번 보면은 Starting a clothing store had always been one of my dreams, but I'd never told anyone about it. 이렇게 되는데요. Starting a clothing store. 오케이, 옷가게예요. 옷가게를 시작하는 건 had always been one of my dreams. 내 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과거부터, 아주 먼 과거부터, 과거까지 내 꿈이었어요. 그러나 I had never told anyone about it. 나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거를 원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과거부터 아주 먼 과거부터 과거까지의 그 기간만 담고 있기 때문에 194번 보겠습니다. They had put plaster on the wall for fire resistance and it prevented the building from burning down when there was a fire. 이렇게 됐는데요. 우선 plaster 하면은 얘는 석고라고 해주시면 돼요. plaster 석고. 그 다음에 fire resistance 하면 뭐냐면요. fire는 불이잖아요. resistance 하면 뭡니까? 저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불을 저항하는 거, 내열의란 뜻입니다. 내열. 자, 그리고 이제 from의 쓰임이 있는데요. from은 약간 단절의 느낌이 있어요. 단절. keep A from ing. 이렇게 쓸 경우에는 자, A를 지키는 거예요. B로, 뒤에 거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prevent도 마찬가지입니다. A를 지키는 겁니다. 뒤에 거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stop도 A를 멈추는 겁니다. 뒤에 걸 못하도록요. bar도 마찬가지입니다. A를 못하게 합니다. 뒤에 거를요. 그래서 keep A from ing, prevent A from ing, stop A from ing, bar A from ing 다 똑같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A로 하여금 B를 그 뒤에 나오는 애를 못하게 하다. A가 V 하지 못하도록 막다라는 뜻으로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ving로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거고요.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벽에다가 내열을 위해서 석고를 이렇게 발랐던 거예요. 근데 발랐던 게 아주 먼 과거인 거죠. 그리고 이게 방지했습니다. 뭘 방지했냐면 그 빌딩이 burning down, 타는 거를 화재로 타버리는 거를 막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prevent A from ing가 쓰인 경우, when there was a fire. 불이 있었을 때요. 그러니까, 불이 있었을 때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 회반죽이. 석고가요. 근데 그 석고를 바른 건 과거보다 더먼 과거니까, 이렇게 head push이 나온 거예요. head PP로. 자, 195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arathoner was out of breath when he reached the finish line. Because he had been running for 2 hours straight. 이렇게 됐는데요. Out of breath 하면 숨이 딸리다는 뜻입니다. 숨이 차다. 그 다음에 이제 reach A 하면 A에 도달하다. 그 다음에 straight 하면은, 얘가 부사로 쓰이면 바로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형용사로 쓰이면 바른, 올곧게, 올곧은, 바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traighten 하면 뒤에 en이 붙어서 동사가 됩니다. 곧게 하다. 이게 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라토너가 숨이 딸렸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뭐 했을 때요? 그가 결승선을 도달했을 때요.
왜냐하면 he had been running for 2 hours straight. 그가 계속 뛰어왔던 거예요. 2시간 연속으로. 자, 여기서는 부사로 연속으로라도 갈게요. 연속으로 2시간을 뛰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라토너가 숨이 딸렸고, 그때는 과거죠. 그리고 그가 숨이 딸렸을 때가 언제냐면 과거였던 그 결승을 넘을 때죠. 근데 왜 그랬습니까? 왜 숨이 과거에 딸렸나요? 그 과거 이전부터 계속해서 2시간 동안 연속으로 뛰었기 때문에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191번부터 195번까지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건 과거 완료는 생긴 게 헤드피피다. 그리고 얘는 시제로 보면 아주 먼 과거부터 과거까지 기간을 나타내고 아주 먼 과거라는 개념이 상대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무조건 기준 시점이 되는 과거 시제가 함께 쓰인다. 그리고 미래 완료는 시작점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미래의 마무리가 되는 형식을 시제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완료 시제까지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잘 따라하고 계시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거고 만약에 궁금증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댓글에 꼭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함께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